골드백이 비교를 좀 해보죠. 와. 무정식으로 많이 썼어요. 그죠? 손맛이. 감사합니다. 이것들은 다 살았네. 네. 아, 마늘종. 마늘종에다 얼굴만네. 코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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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있지. 아이, 형. 맛있어. 이거 술안주야. 보면. 등산은 뭐 먹어. 맛있어. 맛있어요. 구운 건데? 등산은. 이건 진짜 맛있는 건데? 아, 형, 이거는. 얘는 기가 막힌 거지. 이건 쥐포 같아요. 응. 약간 포화는 안 돼. 야, 이건 선생님. 어, 밥도둑. 밥도둑. 어떻게 이렇게 코다리하고 생긴 이렇게? 너무 맛있다. 코다리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호프집에 가면 코다리 나오잖아. 네. 하나만 더. 아니 좋아하는 건 안 주던 그게 진짜. 아 정말 이상한 성격이야. 너 맛있다. 밥도 오늘의 밥도. 이분 중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. 맛있겠다. 아니 지금 밥도 좀 기분 나오고 있어. 와 홍합 이거 이거 참신한데요? 네 이거는 홍합하고 저 그거 그거 마늘주. 맛있네. 이런 거 양념할 적에 아까 그 간장 쓴. 오 그 간장은. 어 어떻게 이러지? 네. 캐러멜 나는 나 그 생각인데 캐러멜 어때? 홍합인데? 그렇게 달아요? 엄청 좋죠. 만두도 짱인데. 아 이거 맛있다. 완벽하게. 이건 가능하다. 진짜 맛있다. 밥도둑도 한글이 이거 잡으지. 메추리알. 메추리알에다가. 어 꿈이다. 새송이 버섯. 알 좀 먹어봐. 알. 메추리. 메추리알. 선생님 메추리알은 이렇게 담가놓으면요. 오랫동안 담글 수 있어요. 그럼. 간장에 담그는 거. 우선 개인적으로 사실. 밥을 딱 뒤에 고기를 가지고 있어. 아 다른 밥이구나. 아 이거 탐난다. 반찬의 제왕. 꼬막이다. 네. 꼬막. 지금 희훈이 고향 쪽이잖아. 예. 이게 벌교. 꼬막은 네. 벌교 아니야. 벌교. 순창이거든요 고향이. 순천. 꼭대기는 빼야지. 꼭대기는. 멧돼지도 그렇게 안 먹어. 음식 분쇄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파먹는 맛이잖아. 그냥 파먹는 게 아니라 불고기. 맞아 맞아 이분은 그렇지. 맞아 방향이. 방향이 여기 또 이거랑 안 해. 야 편식쟁이야. 꼬막은 맛있어. 맛있어. 꼬막. 아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물을 좀 마셔야지. 아 물을 좀 먹어줘야지. 아 짜다. 아 물을 느껴. 그럼 냉장고는 이거 하나 이제 거실에. 냉장고 이제 김치 냉장고가 하나 또 있지. 어디 있습니까? 저쪽 방에 숨겨놨는데. 김치 냉장고 쪽으로. 김치 냉장고가 따로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. 진짜? 아이고 너무나. 의상 다 김치 냄새를 배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건 저 뭐 그냥. 아니 이미 김치 냄새 나는데? 선생님 나잖아요. 선생님도 지금 참고 계신 것 같은데. 아니 지금. 열어보세요. 네. 오 젓갈이. 아유. 알인데? 가리비 젓갈. 가리비가 그 조개 아니에요? 떨린다. 아 선생님 삼박이. 가리비예요. 아 그래요? 근데 사실 가리비는. 근데 사실 가리비는. 알이 있네. 뭐지? 알뱅가리비인가?